최근 정치권에서도 미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 역시 상대를 깎아내리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당내 성폭력과 미흡했던 대처를 고백하며 눈물의 사과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울먹이며 사과의 말부터 꺼냈습니다. 정의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해 말 당직자의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가해자를 당에서 징계했고 이후 피해자를 탓하는 2차 언어폭력이 당내에서 벌어져 오늘 가해자에게 직무정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 안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많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에는 숨어있는 안태근이 없습니까?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상대 정당을 비난하기 위한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 이 대표는 반성의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 민주당과 한국당도 미투운동 동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좀 달라 보입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순방 때 파견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또 여성 비하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문제를 들며 미투를 정치 공세에 활용했습니다. 민주당은 미투운동 응원 행사 등에 집중하면서 한국당 최규일 의원 관련 부분을 염두에 둔 듯 여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